그 연기생이 한우를 그은 작품이죠. 영화 신세계의 잔인한 악역 이중구. 살려는 드릴게. 아, 저 조곤조곤한 말투 다시 들어도 후덜덜. 회장님이 과연 사고로 죽었을까? 아니요, 아닐 거예요. 예. 이중구라는 캐릭터는 캐스팅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정말 쟁쟁하신 다섯 명이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이 네 분은 영화에서 다 주인공 하시는 분. 저는 네임밸류도 형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박훈정 감독님이 최민식, 황정민, 이정재 이 세 명으로 마케팅은 끝이다. 대신 나는 제일 이중구스러운 사람이 하고 싶다.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. 저를. 그때 이후로 박성웅 씨를 조금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죠. 분들이. 네. 예. 저보다 어르신인데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. 정신이 보이면서 인사를 하시는구나. 다 하시더라고요. 너무 이제 감사하고 좋은데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이구나. 이거를 붙여지니까. 이제 넘어야 될 산이고. 맞습니다. 그때 그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지금도 약간 좀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에요. 저거 그럼요. 감정을 주는 기분이. 아드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에 출연한 게 또 꿈이죠. 그러면 뽀로로 극장판 뭐 이런 느낌으로 노는 게 제일 좋아.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야? 뭐야? 다 한다. 다 한다. 아빠 되면 다 알아. 아빠 나 진짜 이 시대에 가.